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복사기 스캔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설치, 복사기 설정, 그리고 스캔 폴더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설치. 바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침을 누르시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 작업 표시줄에 보시는 것처럼 스캐너 유틸리티가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눌러서 환경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 바탕화면에 스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이름은 대문자로 SCAN 스캔으로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경로 탐색을 통해서 바탕화면 스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사기 설정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복사기의 IP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복사기에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에 수신자 등록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저희 과학부에 선생님들의 주소를 등록해 두었는데요. 예전 선생님으로 되어 있으면 편집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IP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P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맨 끝에 있는 번호만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캔 폴더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바탕화면에 만들어 두었던 스캔 폴더 오른쪽 속성을 누르겠습니다. 공유로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파일 및 폴더 공유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Everyone 그리고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용 권한을 읽기로 되어 있을 텐데 읽기 쓰기로 설정하시고 공유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고급 공유를 클릭하셔서 메뉴에 선택한 폴더 공유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위쪽을 열어보시면 네트워크 검색 켜기,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로 설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설정해 줄 건데, 게스트 및 공유로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검색 켜기,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모든 네트워크를 보셔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쓸수 있도록 공유 켜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권장 클릭하시고요. 공유 켜기 선택하시고 변경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설정하였다면 적용을 누르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사기에서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에서 스캔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신지 등록을 하였던 수신자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요. PDF로 할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할지를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설정이 모두 되어셨다면 스타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한 것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폴더를 여시고요. 자료가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사기에서 스캔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문의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